북주선에서 지금도 핵 개발 중이냐 물었소.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박석영 선생, 내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대외경제위에 리처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정부와 안기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를 속인 남조선 간첩이 한국 최고 전원을 만났다.